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전 세계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네. 176년 전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지금 나우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월 5일자 기사네요. 아, 이게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서유럽 풍이네요. 그렇죠? 서유럽 풍이고 그렇죠? 여기 보면 소시민 가정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네, 영국에는 뭐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국의 전통놀이 스냅드래곤도 드렸죠. 예. 그런 거 보면 영국에서는 참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 이렇게 보면 노 부부가 와인잔을 들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그 아들 가족인 것 같은데. 예. 과일 같은 거 먹는 것 같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네. 뭐가 이렇게 고기 같은 것들이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아이들도 있고, 예. 아이들이 뭘로 보고 있는데 만화경을 보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게돼 있고, 좌우에는 뭐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프롬 누구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크리스마스를 3주가량 앞두고 이게 12월 5일자 기사니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공개되는데 영국 런던의 한 박물관에 전시 중인 크리스마스 카드는 전 세계 최초의 인쇄물 형태의 시판용 크리스마스 카드랍니다. 그래서 1843년에 인쇄가 시작되었다. 1843년이 최초네요. 그렇죠? 가격은 1실링으로 4,700원 정도니까 좀 비싼 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채화로 그려진 그림은 석판 인쇄법으로 인쇄됐고, 그러니까 인쇄되어 있는 형태다. 그렇죠? 최초로. 그렇죠? 예, 카드에는 일가족으로 보이는 남녀노소가 붉은색 음료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도 흔하게 볼수 있는 메시지인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독특한 것은 카드의 중심에는 유복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 컬러 물감으로 그려져 있지만 카드 좌우에는 허름한 옷차림 한 사람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다. 그렇죠. 이거 옛날 그 예수님 시대 그림이 아닌가? 아닌가 보네요. 네. 현대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의 그림, 가난한 사람들 그림인가 보네요. 도와달라는 뜻인가? 예, 네, 어쨌든. 아, 이게 뭐 음식 나눠주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옷을 입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도 보이네요. 그쵸? 예, 네, 잠시만. 그래서, 예, 네, 카드 왼쪽에는 흑백으로 젊은 남성이 마르고 작은 여성에게, 과 아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 오른쪽에는 흑백 형태로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담요를 덮어준다. 와. 그러네요. 좀 봉사하라는 건가?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그래서 1843년에 이 카드가 등장한 뒤 5년간, 1848년까지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가 시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드의 판매 수량은 1,000장 정도로 추정되면서 이중 남아 있는 것은 21장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세계 최초 시판용 크리스마스는 2020년 4월까지 런던의 찰스 디킨스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볼수 있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사람한테 봉사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스크루지가 나중에 이제 그 개과천선해가지고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 찰스 디킨스 박물관에서 예. 이거를 전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이게 1843년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스코틀랜드의 던디 케이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야 보면 뭐 감초 같은 거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건포도 같은 게딱 박혀 있고 아 위에는 설탕이 이렇게 솔솔 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견과류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아몬드와 과일을 넣어 만든 스코틀랜드의 전통 케이크다. 아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사용해 만든 케이크라고 하네요. 반죽 같은 데 넣었나? 야, 이 케이크의 유래는 16세기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으로부터 시작된다. 와, 되게 위로 올라가네요. 한 600년 전으로 올라가네요. 당시 케이크에는 데코레이션으로 체리가 주요소였지만, 메리 여왕은 체리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몬드로 케이크를 장식하게 된 것이 던디 케이크의 시작이다. 그래서 럼에 절인 건포도와 수리저럼, 그쵸? 사탕수수로 만든 게 럼입니다. 당미를 발효시켜서 만든 게. 예. 그래서 건포도와 체리, 술타나, 커런트 등의 과일을 사용해서 아몬드로 장식했다. 와, 위스키로 재운 과일을 올리고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구워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그쵸? 이런 거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파네토네. 이거는 조금 약간 이거보다는 이건 좀 약간 이렇게 찰져 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엉성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부풀어 있는 느낌이네요. 이것도 예쁩니다. 그래서 커다랗고 둥글게 부풀어 오른 달달한 빵에 피스타치오와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와 설탕에 절인 과일이 씹히는 달콤한 빵이 이 나라의 전통 크리스마스 빵입니다. 예, 역시 견과일과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네요. 역시 잘 어울리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1600년경 이탈리아 밀라노의 제빵사 토니가 사랑한 여인을 위해서 처음 개발한 빵이 됩니다. 와, 사랑의 빵이네요, 사랑의 빵. 토네라는 이름이, 토니의 빵이라는 의미래요. 재밌다. 파네는 빵, 토네는 원래 달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토니의 빵.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장시간 발효시킨 다음에 달콤한 천연 과일을 넣어서 구워낸다. 쫄깃하면서도 촉촉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야, 이거 좀 좋네요. 와인과도 잘 어울리고, 그쵸? 와, 파네토네. 이거 괜찮습니다. 던디 케이크도 괜찮고, 파네토네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구겔호프라고 돼요. 이거 되게 맛있어. 야, 장식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랑한 알자스 지방의 케이크래요. 이거는 17, 18세기 버터가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초코 케이크라고 합니다. 와, 맛있겠다. 그래서 구겔호프의 원산지는 오스트리아고, 그렇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거기죠? 거기서 태어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케이크를 사랑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로 시집을 오면서 가져와서 전파된 거구나. 아, 원래는 독일 거구나. 예. 그렇죠. 구겔호프라는 게좀 약간 독일 발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건포도를 넣은 브리오슈 반죽을 왕관 모양 특유의 틀에 넣어서 구워낸 다음에 설탕을 뿌리거나 초콜릿을 묻힌다. 여러분, 이거 저번에 그 초콜릿이 들어가서 아주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포도나 견과류는 꼭 들어가네요. 그렇죠? 보면. 절인 과일이나, 그렇죠? 보니까, 딱 보니까, 절여서, 술에 절인 과일이나, 그렇죠? 아니면 견과류, 이런 거꼭 들어가네요. 야, 재밌다. 슈톨렌, 이것도 건포도 들어가네. 아, 이거는, 와, 이것도 예쁩니다. 독일에서는 말린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서 만든 이스트 발효빵. 그래서 옛날 독일의 수도사들이 목덜미에서 어깨 위에 걸쳤던 반원형의 가사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라는 설도 있고, 아기개스의 요람 형태로 만들었다. 이런 설도 여러 가지 있네요. 역시 종교와 관련된 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슈가 파우더가 듬뿍 뿌려져 있어서 아 이게 슈가 파우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쵸 와 예쁘다 눈을 상기시키네요 그쵸 그래서 12월 초부터 슈톨렌을 만들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한 조각씩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 야 발효빵이만큼 보존성이 뛰어나고 숙성이 될수록 더욱 달콤하고 촉촉해지는 풍미가 인상적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 발효빵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장기간 발효시킨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을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얇게 썰어 먹을 때 슈톨렌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커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먹고 싶다. 와,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나무 모양인가? 프랑스 피슈 드 노엘. 노엘이 크리스마스 얘기하죠, 그죠? 피슈? 푸슈? 그래서 제과 제빵의 나라 프랑스에서 즐겨 먹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프랑스는 진짜 화려한 그런 거 많잖아요? 비슈 드 노엘이라는 장작 모양. 아, 이게 장작 모양이구나. 통나무 모양이, 아, 통나무가 아니라, 아니, 통나무가 장작이지 뭐. 네. 장작 모양의 케이크도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샤랑트 지방이라고 하는데, 과일나무 장작불이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꺼지지 않으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각종 재앙과 악령들로부터 가족들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장작불을 이렇게 계속 밝혀두어야 되는 그런 풍속과 연관해서 이렇게 장작 모양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도 아마 장기간 발효시킨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죠.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비쉬드 노엘 만드는 걸 하나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보면, 예, 이게, Here. 초콜릿으로 이렇게 장식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말아가지고 장작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란도 풀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장작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도 올리고요. 이렇게 만든, 너무 롤케이크 비슷해 보이네. 그쵸? 너무 맛있겠다.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카드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 저도 이 중에서 한 케이크를 어머니와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행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